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영화에 나왔던 음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장첸이 이제 먹었던 그 가재 요리, 마라롱샤라고 하죠? 그걸 만들려고 제가 가재를 시켰어요. 만드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가지고, 영화에서 그렇게 막 먹는데 저도 먹어보고 싶어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마라롱샤 한번 만들어 볼까요? 크레이피쉬 민물가재고요.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마늘, 건고추 패스하셔도 돼요. 마라 소스, 저는 마라샹궈 소스를 샀고요. 큰 거밖에 안 팔아서 큰 걸로 샀어요. 흐르는 물에 몇 번 헹궈 왔고요. 헹긴 건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민물가재 같이 생겼어요. 수염만 이렇게 좀 잘라줄게요. 물도 이렇게 제거해주시면은 뾰족한 게 없어지겠죠? 근데 저 뿔은 그냥 패스할게요. 수염이 너무 기니까 수염만 잘라줍니다. 인터넷에 마라롱샤 검색하니까 그냥 딱 그냥 이 민물 가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가재를 그냥 구입했죠? 이렇게 수염만 제거를 다 해줬으면 물에 소금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그 다음에 청주 맛술, 소주 이런 거 생략하셔도 되는데 저는 집에 소주가 많으니까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다이어트 한 끼입니다. 재료는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으면은 손질한 민물가재 크레이피쉬 넣고, 얘네가 크기가 작아가지고 한 7, 8분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나는 좀 불안하다, 뭔가 안 익을 것 같다 하면은 10분 정도? 저 10분 정도 할게요. 저도 마늘은 편을 썰어주세요. 한 5개 정도? 마늘? 나는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안에 씨 다 제거하고요. 저는 그냥 할게요. 건고추도 그냥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하면 재료 준비 끝. 이렇게 불순물이 올라오면서 끓고 있습니다. 색깔이 맛있게 빨갛게 잘 익었죠. 오, 10분이 지났으니까 불을 끄고, 불순물이 있으니까 그냥 흐르는 물에 가볍게 한번 헹궈줄게요. 팬에 기름 살짝만 두르고, 저는 기름 많은 걸 싫어하니까 한 스푼에서 한 스푼 반만 넣을게요. 마늘 넣고, 너무 센 불에서 하지 마세요. 중식은 센 불에서 확확 하는 게 묘미긴 한데 타니까 마늘의 향을 충분히 내주는 거예요. 마늘이 살짝 노르스름해졌으면 말린 고추 넣고 불을 잠깐 꺼주세요. 왜냐면 얘가 쉽게 타거든요, 말린 고추가. 기름이 지금 뜨거워서 불을 끄고 섞어도 괜찮아요. 진짜 말린 고추 금방 타거든요, 여러분. 네, 지글지글이 살짝 사라졌으면 불을 약불로 다시 켜주고, 여러분 이때는 집안 창문 다 열고 환풍기 켜고 하세요. 진짜 매콤한 향이 나가지고 콜록콜록 거릴 수 있어요. 저는 촬영을 하니까 또 환풍기 소리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듣기가 조금 시끄러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환풍기 안 켜고 할게요. 저의 기침은 뭐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라샹궈 소스, 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저는 5티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볶아주세요. 소스에 비해 가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5티를 더 넣겠습니다. 지금 매운 향이랑 그게 확 올라왔어요. 이제부터 확확 할게요. 가재 넣어주고 쭉쭉 섞어주세요. 맛이랑 향이 좀 배라고 한 1분 정도만 해줄게요. 가재에 마라 향이 확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물을 한 3스푼 정도만. 벌써 물 넣은 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불을 꺼줍니다. 소리 너무 안 나서 실패. 오늘도 장비를 끼고 머리를 따고. 근데 얘 머리 따니까 뭐 먹을 게 없는데요, 살이? 아! 얼굴에 다 튀었어. 약간 안쪽이 랍스터 같이 생겼네요. 아 그러네. 가지니까. 난 속살보다 대가리가 더 나은 것 같지 왜? 대가리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허무한 요리의 먹방은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레이피쉬 민물 가재로 저는 했는데 이게 냉동으로 와가지고 이제 냉장실에 넣고 이제 해동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고기까지 좋았어요. 비린내 안 나고 이런 것까진 좋았는데 먹을 게 없어 애가. 살이 진짜 애가 다이어트를 했는지 한 마리에 이만큼? 머리는 그냥 쏙 빨아먹으면 그 머리의 그 고소함 그거하고 그 다음에 마라 소스 맛 진짜 소스 맛이 90%예요. 그리고 그 살은 부드럽고 맛있긴 한데 진짜 이만큼 새 모이만큼 까서 먹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시려면 새우로 만드세요. 새우로 민물가재로 만드시지 마시고 새우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새우로 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초간단 마라롱샤 만들기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